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네, 재료는 많았는데 시장은 조금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. 네, 네. 포인트 먼저 좀 짚어주세요. 결국엔 어제 뭐 넷플릭스 폭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하락을 했고, 뭐 다우는 상승을 했고, S&P 500도 소폭 한 0.23% 뭐 하락을 했습니다. 종목별로 강세 종목을 보면은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KLA 덴코라고 있는데 2.3% 상승했고, 그다음에 에너지 업종에서 몇몇 종목들이 좀 강했는데 대본 에너지가 2.5% 상승, 마라톤 오일이 3.2% 상승, 옥시덴탈이 1.8% 상승했습니다. 그다음에 헬스케어 섹터에서 몇몇 종목들은 또 강했는데요. 인튜이티브 서지컬이 2.7% 상승, 에드워즈 라이프 사이언시스가 3% 상승,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3% 상승했습니다. 그리고 전력 관리 업체인 이튼이 2.5% 상승했고요. IBM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7% 상승했습니다.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. 매출 EPS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. 그다음에 P&G가 2.6% 상승했는데요. 역시 뭐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나타냈고요. 매출이 194억 달러로 나왔는데 예상치로는 187억 달러였습니다. 그리고 EPS도 1.33달러를 기록했는데 예상치는 1.26달러였습니다. 지금 P&G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1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를 해서 강세를 나타냈고요. ASML이 2.7% 상승했는데요. 실적은 부진했지만은 결국에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강세를 나타냈고, 그리고 수요가 앞으로 공급을 능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뭐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보면은 지금 매출이 35억 유로로 나타났고 EPS가 1.73 유로로 나타났는데,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지금 30% 감소했고,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지금 60% 감소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90억 유로의 자사주 매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, 지금 1분기까지 20억 유로가 진행됐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약 업체인 애버트 레버러터리가 2.2% 상승했는데요. 역시 뭐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. 매출이 YOY 14% 증가했고요. 그다음에 EPS도 1.73달러를 기록해서 예상치가 1.47달러였는데 상회했습니다. 순이익도 37% 증가했고요. 지금 어제 그리고 테슬라도 또장 마감해요. 오늘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시간에서 4.5% 상승하고 있습니다. 역시 뭐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. 매출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80% 증가했고, 그다음에 EPS도 지금 3.22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가 2.26달러였는데 거의 1달러를 상회했습니다. 그리고 코스트코가 1.5% 상승했는데요. 루프 캐피탈에서는 지금 인플레 수혜 종목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. 목표 주가를 645달러에서 65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. 결국에는 회원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연회비 또 인상 가능성이 있고, 그러면은 뭐 수입을 또더 늘릴 수 있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JP모건 측에서는 지금 성장주하고 가치주 바벨 전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현재 뭐 금융시장이 뭐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, 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역시 바벨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,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실적이 개선될 것이고,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에 큰 폭으로 지금 매도세를 경험하면서 주가 많이 하락해 있어가지고 좀 매력적이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언급해 주셨는데, 가장 먼저 베이지북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볼까요? 괜찮게 본 건가요? 경기에 대해서? 저는 뭐 괜찮다기보다는 예. 일단 뭐 중립적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, 뭐 일단은 뭐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베이지북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데 실적 잘안 먹혀 들어가고 있고, 예. 결국에는 긴축에 대한 우려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보다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졌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잖아요. 네. 인플레하고 우크라 전쟁 때문이다라고 조금 밝혔는데, 네. 경제 성장률도 많이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, 세계은행 그리고 뭐 IMF가 있었고, 네. 연준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죠. 향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. 뭐 그렇죠. 예. 그거는 이제 뭐 계속적으로 어제 그저께 우리가 이제 네네. 계속 짚었던 문제고, 지금 IMF에서는 지금 또 거의 이코노미스트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주요 각국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지금 접어들었는 만큼 주가 주식 시장은 더안 좋을 것이다,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, 우리가 뭐
그냥 예상하는 거가 지금 안 좋으니까 그냥 네. 안 좋게 얘기하고 저는 저도 그냥 마찬가지입니다. 똑같은 뭐 시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다. 뭐 지금 역발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너무 좀 이르지 않나 좀 그렇게는 네. 보고 있습니다. 그나저나 뭐 간밤은 그냥 아예 넷플릭스가 다 접수를 했습니다. 넷플릭스의 쇼크로 개장하자마자 보니까 40%가 폭락을 했고 그나마 낙폭을 줄여가지고 요 정도 수준에서 조정이 나왔는데 어제 저희가 넷플릭스 얘기 이미 나눴잖아요. 네. 시간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만 정규장에서야 이 정도까지 빠지겠냐라고 예측을 맞습니다. 했는데 네. 상당히 깊게 나왔어요. 맞아요. 예. 제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빠질 것이라고 저는 봤는데 네. 뭐 오히려 더 빠졌죠.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숫자 좀 네. 민감하게 좀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금융시장에 바로바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. 일단 뭐 지금 주요 IB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목표가를 어제 내렸죠. 일제히 뭐 300달러로 예. 다 하향 조정했죠. 많이 본 데는 UBS가 제일 많이 본 것 같은데 지금 뭐 355달러로 지금 조정을 한 것 같은데 향후의 전망이 일단은 뭐 굉장히 어두울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인해서 전부 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지금 디즈니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폄하를 맞아요. 당했다고 봐야 네.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심리 안 좋을 것 같은데요, 계속. 맞아요. 네.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. 네. 뭐 디즈니라든가 뭐 워너브라더스라든가 뭐 같이 뭐 전부 다 빠졌는데 당분간은 좀 소나기는 좀 피해가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게 뭐 콘텐츠에 국한됐던 거는 아닙니다. 지금 물론 넷플릭스의 타격 때문에 나스닥이 뭐 다우나 이런 것보다는 생체기가 컸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성장주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다시 한번 들게 했었던 어떤 넷플릭스의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. 지금 네.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이제 넷플릭스는 근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인가요? 뭐 실적 안 좋을 것이다. 특히 가입자가 안 좋을 것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시장이 굉장히 그런 거에 뭐 알고 있으면 제가 알고 있으면 미국 시장 뭐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좀 그냥 직접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네. 지금 조금 뭐 성장주에 관해서는 조금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저도 그렇게는 보고 있고 네. 그나마 좀 반도체주가 조금 버텨주고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반도체주는 뭐 실적 타격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일단 램리서치가 이번 주 금요일인가 뭐 하여튼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. 일단 반도체주 버텨주는 것이 좀 그나마 좀 다행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다우가 또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 다우에 속해 있는 뭐 PNG라던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또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IBM 뭐 기술주 지금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IBM도 굉장히 좋았고 지금 굉장히 민감한데요. 어닝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종목들의 편차가 커지고 있는 게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. 주가 흐름이. 기술주를 좀 외면하는 것 같아요. 예. 보면 좀 외면하는 거고 아무래도 아직까지 뭐 밸류에이션 특히 이제 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뭐 타격을 입을 것이다 뭐 그런 예상이 지금 뭐 바로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. 일단 뭐 지금 가치주 쪽이 그래도 조금 방어적인 성격도 있고 그래도 뭐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가지고 자금이 좀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도 뭐 비슷한 걸로 보고 있어요. 뭐 지금 일단 우리나라 시장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성장주보다는 특히 뭐 전기전자 업종이 좀 IT 업종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반도체 관련주들이 버티면서 시장 분위기는 조금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뭐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가 못 가면서 지수 상단도 좀 제한돼 있다 뭐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. 네, 답답하죠. 네, 지수가 지금 명확하게 뭔가 방향성을 갖고 추진력을 얻기는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우리 증시 마찬가지고 네, 뉴욕주 함께 연출되고 있습니다. 테슬라가 또 장마치고 실적이 나왔는데 전교장의 반응과 시간회가 조금 다르게 체킹이 되고 있어요. 네. 테슬라가. 예. 뭐 시간 외에서 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 보면은 네. 뭐 넷플릭스의 예를 들면은 뭐 내일 그러면은 뭐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좀 괜찮지 않을까 잘 팔았던데요. 판가 인상도 있었고 맞습니다. 테슬라가 예, 그렇게 보고 예. 있고 뭐 실적은 뭐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 테슬라 그런데 어제 뭐 다른 전기차 주식들은 또 전부 다 빠졌어요. 리비안이 뭐 이런 것들은. 테슬라만 좀 국한된 것으로 보고 있고 테슬라 네.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공급망 쪽을
잘 케어를 하면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보다 좀 타격을 좀 덜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상하이 공장이 지금 일단 가동을 멈췄는데 뭐 지금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는 조만간 가동할 것이다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테슬라 뭐 실적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야지 테슬라는 지금 주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조금만 삐끗하면 테슬라는 주가 엄청나게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받쳐줘야 돼 주느냐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테슬라의 이런 뭐라 해야 돼 케이스라고 해야 될까요? 반도체도 사실 부족했고 뭐 공급난도 역시 겪었고 코로나 봉쇄 때문에 공장도 잘 돌아가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인상을 했고 소비자에 대한 소비 저항이 없었거든요. 이제 이런 거 계속 확인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도 포지셔닝이 잘 돼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테슬라 보니까 계속. 네. 예. 판가 인상은 뭐 어쩔 수 없이 배터리 가격 때문에 한 것으로 네. 보고 있고요. 뭐 미리 지금 다른 완성차 업체들보다는 판가 인상을 제일 먼저 했죠. 제일 먼저 했는데 예.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면은 앞으로 판가 인상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가를 잘 해서 이제 뭐 네. 실적이 잘 나온 것을 보고 있고 다른 업체들도 결국에는 실적의 키포인트로 판가 인상을 정가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앞으로 좀 연동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도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. 네, 그런 쪽을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도 속합니까? 코스트코가 목표 주가 상향이 있었다면서요? 맞아요. 예. 아, 근데 코스트코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. 솔직한 얘기로. 네.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앞으로 계속 더 오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참 강한 주식이죠. 예, 조금 예. 많이 오르긴 많이 오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워낙 좀 특수한 경우죠. 뭐 연회비를 받고 운영을 하고 특히 인플레이션 뭐 연회비를 그 정도 1년치를 내고 계속적으로 물건을 거기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더 싸면은 당연히 뭐 코스트코의 경쟁력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저도 보고는 있는데 네. 뭐 저도 코스트코를 뭐 한국에서 뭐 자주 가지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저도 뭐 지금 주가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저도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. 솔직한 얘기 좀 많이 오는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. 네, 어쨌든 뭐 지금 단기적으로 슈팅이 강합니다만 계속 올라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평가에도 좋거든요. 네, 월가에서도 계속 추천주 리스트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 어느 정도까지 또 고점에 대한 퍼포먼스 보여주게 될지 확인 필요한 또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. JP모건에서는 바벨 전략 권고했다면서요. 네. 성장주하고 가치주를 같이 봐야 된다. 네. 골고루 이거를 편입해가지고 참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만 고른 시각이 조금 필요할까요? 현재 맞습니다. 구간에서는? 예. 뭐, 저도 이제 뭐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네.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뭐 가치주 저번 주에는 뭐 조선주 얘기했고 조선주.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뭐 좀 자동차 부품주를 부품주. 뭐 초반에 좀 얘기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엔 가치주 아니겠습니까? 가치주고 성장주들도 반도체 장비주들도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그런 쪽도 뭐 완전히 성장주는 아니지만은 뭐 실적 받쳐주면서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좀 증가할 수 있는 뭐 네. 그런 쪽도 또 같이 IT 관련주들도 같이 뭐 바벨 전략 저도 같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타격이 클 것 같아요. 성장주 안 좋을 땐 성장주 포트가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타격이 맞아요. 클 것이고 해서 골고루 담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계시죠. 지금 조선주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. 가치주 국내 주식에서. 아, 조선주 이제는 네. 좀 많이 올라서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. 너무 많이 올랐어요. 네. 후판 가격 뭐 일단은 뭐 조금 꺾이더라도 단기적으로 또 리바운딩 오면서 고점 부근에서 다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. 네.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뭐 현대미포조선도 지금 굉장히 좋게 예, 움직이고 예. 있고 저는 그러나 이제 후판 가격 인상이 지금 제대로 지금 철강업체와 지금 계속 협상 중인데 좀 난항을 겪고 있어가지고 최대한도로 지금 막아야 돼요. 지금 철강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% 인상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. 아, 폭이 크구나. 네, 그런데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5%만 정도만 인상하자. 작년 예. 상반기, 하반기에도 올렸으니까. 예. 만약에 그래서 그 폭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선주의 향방이 좀 갈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조선주는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동차 부품주를 권해주시면서 완성차 얘기는 빼셨는데 이제 실적 발표도 곧 나오고 하잖아요. 아닙니까? 아직은 가치주에서 좀 들어갈 만한 포지션은 완성차 쪽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세요? 제가 한 달 전에 기아를 오전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목표가에 도달을 했어요. 아, 했어요. 그런데 네. 이제 제가 목표가를 올리겠냐고 해서 많이는 안 올리고 한 4, 5% 정도만 올렸는데 왜냐하면은
이제 지수의 상단을 좀 봐야 되거든요. 솔직한 얘기로. 뭐 그런 게 없다면은 상단이 좀 많이 좀 열어놓고 있으면 대형주다 보니까 같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. 제가 이제 뭐 그때 어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아차를 추천을 한 거는 현대차보다는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싸 보이고 그리고 뭐 그런 게 뭐 주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 현대차는 움직임이 별로 없었지요. 기아 저렇게 끌어올린 거는 연기금하고 투신권이 지금 매수를 해서 끌어올린 건데 지수 상단이 어느 정도 제한돼 있다고 보면은 완성차 업체들은 시가총액이 커서 더 이상 조금 가기가 부담스럽지 않느냐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조금 다르게 또 완성차와 부품주 쪽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상에 대해 잘 해볼게요.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닝 시즌을 관통하고 있는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? 굉장히 복잡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보니까 장마치고 항공주들이 괜찮거든요.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의 좋은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실적이 괜찮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넷플릭스를 보셔도 얼마나 시장에서 어닝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는지 좀 과했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좀 반응하고 있는데요. 국내 증시에서도 고스란히 좀 대입을 시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기업들마다 계속해서 컨센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대치와 어떻게 실제치가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요. 들고 계신 종목들 실적 잘 점검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유리한 쪽으로는 계속해서 언급해 주고 있는 게 자동차 부품 쪽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모아 나가는 전략 오늘도 얘기 들어봤습니다.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.